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서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 사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바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해당 국가와의 신뢰 및 협력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영상...